미국의 코로나19 신규 감염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곧 각종 규제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뉴욕 브루클린 지하철역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62세 흑인 남성 프랭크 알 제임스입니다. 어제 조자 주지사가 총기 소지법에 서명했습니다. 조자 주민들은 주 정부의 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가 차일드케어 지원을 대폭 강화합니다. 4년간 70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브라이언 A. 벤저맨 뉴욕주 부지사가 불법 선거 자금 조성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욕 전역에서 코로나19 신규 감염이 증가함에 따라 곧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번째 소식 김민지 기자가 전합니다. 미 전역에서 코로나19 감염 재확산세가 감지되고 있는데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등 북동부 지역의 감염 증가세가 특히 가파릅니다. 이에 따라 뉴욕 일부 기관과 시설이 마스크 착용이나 백신 증명 요구를 재개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시립병원은 환자 1명당 방문객을 2명으로 제한하고 백신 접종 증명서나 최근 48시간 내 PCR 음성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에서는 봄학기 남은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다시 강제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 보건당국은 다음 주쯤 뉴욕시 코로나19 경보 수준이 현행 낮음에서 중간 정도 위험 단계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경보 수준의 노란색 단계일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됨에 따라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필라델피아시는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을 부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시의 실내 마스크 의무화 규정 복귀는 시정부가 관련 규정을 폐지한 지 불과 한 달 만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어제 뉴욕시 브루클린 지하철 N트레인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수사 당국은 62세 흑인 남성 프랭크 제임스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프랭크 제임스는 어제 출근 시간대 지하철에서 묻지마 총기 난사 사건으로 시민 20여 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발생한 총격 사건 현장에서 한 업무용 승합차 열쇠를 발견했고 이 승합차를 사건 몇 시간 뒤 브루클린역 근처에서 발견했습니다. 승합차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고 총과 확장 탄창, 도끼, 연막탄, 휘발유 등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후 18시간에 걸친 조사 끝에 프랭크 제임스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오늘 오후 맨하탄 이스트 빌리지에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당국은 체포 과정에서 제임스가 저항하지 않았으며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단 이번 사건을 그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브루클린의 뉴욕 동부지구 검사인 브리온 피스는 제임스가 뉴욕 지하철 승객과 직원들이 사망에 이르거나 중상을 입을 수도 있는 위험 무기를 사용한 혐의 등을 비롯해 여러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면서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임스는 유튜브에 미국이 폭력이 만연한 인종차별적인 곳이라고 비난하고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을 직접 비방하는 동영상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고 또 지하철 안전 및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애덤스 시장의 계획에 대해 실패할 운명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범인은 어제 지하철에서 33발을 발사했으나 총이 고장이 나면서 더 발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24분경 뉴욕 지하철 N노선 열차에서 발생한 무차별 총격으로 총상 환자 10명을 비롯해 모두 29명의 부상자가 나왔으며 부상자 가운데 5명은 등교하던 학생들이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에서 총기 관련 사건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조자주가 어제부터 합법적인 총기 구매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 총기 휴대를 전면 자유화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상인 기자가 전합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법 시행을 놓고 논란이 되어온 총기 소지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지난달 조지아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으며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서명함으로써 곧바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서명 후 기자회견에서 조지아인들은 주정부의 허가 없이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이 법안으로 더 안전하고 강한 조지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에 따라 조지아주에서는 공항과 국회의사당을 포함해 정부 청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가 자유로워지게 됐으며 다른 주에서 총기 휴대 허가를 받은 개인들도 자유롭게 총기를 휴대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조지아주에서 총기를 휴대하려면 관할 법원이나 보안관 사무소에서 면허를 신청하고 지문 채취, 신원 조사, 최고 $75의 수수료 지불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공화당은 최근 조지아주에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민주당은 이 법으로 인해 총기 사고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인사회도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식당과 카페, 대형마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메트로 애틀란타 지역의 한인마트들은 아직까지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지만 본사 측과 논의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 한인마트 관계자는 이 소식을 본사 측에 알려 총기를 소지하고 마트에 출입할 수 없다는 경고문을 붙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조지아 한인범죄예방위원회도 곧 이와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해 적극적으로 사고 예방에 나설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주가 차드케어 지원에 4년간 70억 달러를 투입해 저렴하고 수준 높은 보육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팬데믹 동안 재택근무를 하던 직장인들이 사무실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아진 만큼 보육 지원이 더 늘어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보육비 지원을 늘리면 장기적으로 범죄율을 낮추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어제 2022-2023 회계연도 뉴욕주 예산안에 따르면 차일드케어 보조금 지원 대상은 연방 빈곤선의 최대 200%에서 300%로 확대됩니다.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83,250 수준을 넘기지 않으면 무상 보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55,500까지만 무상 보육이 가능했습니다. 유나이티드 네이버후드 하우시스가 2019년 센서스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뉴욕 시내 5세 미만 무상 보육 지원 대상은 약 7만 4천 명, 전체 지원 대상은 29만 명으로 늘 전망입니다. 단, 약 5천 명으로 추정되는 서류 비비자 아동은 무상 보육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 예산안에는 보육기관과 종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3억 4,300만 달러를 투입,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보육종사자 임금 인상과 보너스 지급, 건강보험 지원 등에 사용될 전망입니다.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새롭게 설립되는 보육기관은 보조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규 보육기관에 제공되는 지원금은 약 7천만 달러로 보조금 신청서는 오는 5월 19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자격은 뉴욕주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에 지원되는 주정부 예산은 120억 달러 규모로 뉴욕시 교육 운영 예산의 약 40%에 달할 전망입니다. 지원금이 4억 7,500만 달러가량 늘었지만 당초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제안한 것보다는 5,600만 달러 적게 책정됐습니다. 이외 뉴욕주는 2027년부터는 신규 스쿨버스, 2035년부터는 모든 스쿨버스를 무공해 스쿨버스로 바꿀 계획입니다. 주 예산에서 5억 달러를 투입해 전기차 충전소 등의 인프라를 만들고 버스 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브라이언 벤저맨 뉴욕주 부지사가 뇌물로 선거 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벤저맨은 어제로 부지사직에서 사임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연방수사국 FBI가 벤자민 부지사를 체포했으며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은 그를 뇌물수수 및 기록 위조, 허위 진술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앞서 FBI와 연방검찰은 벤자민 부지사가 뉴욕주 상원의원 시절 선거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보고 조사해왔습니다. 이날 공개된 기소장에 따르면 벤자민 부지사는 5만 달러의 주정부 보조금을 받는 대가로 맨해튼 할렘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선거 캠페인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이 개발자들은 친척 등의 이름을 빌려 벤자민 부지사에게 1만 달러 수표 2개, 개발자가 소유한 유한 책임 회사 이름으로 5천 달러 수표를 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체포된 부동산 개발업자는 불법으로 수천 달러 상당의 선거 자금을 기부했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미안 윌리엄스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장은 자신의 영향력을 남용해 선거 자금에 납세자들의 돈을 쓴 아주 단순한 부패 거래라고 밝혔습니다. 벤자민 부지사의 체포는 올해 11월 뉴욕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에 이뤄진 것이라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벤자민 부지사는 오는 6월에 열릴 민주당 경선에서도 부지사 후보로 이름을 올린 상태입니다. 한편 체포된 벤자민 부지사는 이날 부지사직에서 사임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벤자민 부지사의 사임을 즉시 받아들였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그가 부지사직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라며 뉴요커들은 정부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서명한 2,200억 달러 규모의 2022-2023 회계연도 뉴욕주 예산안에 따르면 뉴욕주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서류 미비자들에게는 메디케이드 혜택이 제공됩니다. 주 당국은 이번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 확대로 2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주 당국은 이와 함께 서류 미비 임산부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긴급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출산 1년 후까지 연장 적용하는 내용도 이번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경우 서류 미비 산모들은 출산 후 아무런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긴급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통해 출산 후 1년까지는 합병증 치료 등을 위해 병원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이번 정책 시행은 연방정부의 승인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주정부가 2억 2천만 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주의회가 요구했던 5억 달러의 예산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이달 3일에서 9일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중 BA2 감염자 비중이 85.9%로 올라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확산 양상은 뉴욕 등 미 북동부에서 더 빠르게 나타나며 BA2 비중이 90%를 넘어선 것으로 CDC는 추정했습니다. 실제로 뉴욕, 커네티컷, 매사추세츠 등에서는 최근 몇 주 새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뉴욕타임스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32,139명으로 2주 전보다 10% 증가했습니다. 최근 집에서 간이 검사 키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확진자 규모가 더 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환자 수는 2주 전보다 17% 줄어든 14,940명으로 작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작년에 미국에 유학 온 한인 학생이 전년보다 약 14%, 약 1만 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미국에 학위를 취득하거나 직업 관련 공부를 하러 온 한인 유학생은 모두 58,78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9,430명, 13.82% 줄어든 수치입니다. 미국 내 한인 유학생 수의 감소는 코로나19 사태가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유학생 국적별 비교에서 미국 내 한인 유학생은 중국 348,992명, 인도 232,851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어 캐나다, 브라질,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일본, 멕시코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미국에 유학 온 학생은 모두 1,236,748명으로 전년에 비해 1.2% 감소했습니다. 다른 대륙 출신은 모두 증가했으나 아시아와 호주, 태평양 섬나라에서 온 유학생 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코로나19 변이 확산으로 유학생들이 미국 대학으로 돌아오기를 꺼려했고 국제학생들의 학교 등록에 영향을 미쳐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클라호마주 케빈 스티 주지사가 낙태 시술을 중범죄로 보고 처벌하는 사실상 낙태 완전 금지법에 서명해 올 8월경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AP,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법안은 임신부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를 시술한 의사를 최고 10년 징역형과 10만 달러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성폭행 등도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낙태연맹은 성명을 통해 이 법은 잔인하며 발효 시 오클라호마주와 인근 텍사스주 사람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젠 샤키 백악관 대변인도 이 법안은 여성의 권리를 공격하는 우려스러운 흐름의 하나라면서 바이든 정부는 오클라호마와 전국의 여성들이 자신의 미래는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샤키 대변인은 연방의회에 전국적으로 낙태권을 통일하는 입법 조치를 해줄 것도 촉구했습니다. 오클라호마주에 이번 법이 시행되면 미국에서 낙태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지역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늦어진 날씨 전해드립니다. 케이비티비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